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여성 건강국장입니다. 11월 29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울산대 병원에 29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지역 요인 142명, 해외 요인 55명입니다. 전체 197명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연령별 발생 계획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을 보시면 8월달에 36명, 9월달에 52명, 10월달에 16명, 11월 오늘까지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전원 환자 2명을 포함해서 31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141번 확진자가 미중, 172번 확진자가 중증으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의 건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수도원에 전체 324명이 입소했으나 현재 16명이 입소 중에 있고 308명은 퇴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울산 19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부인하고 자녀 1명 등 3명이 있습니다. 11월 25일 기침, 가래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지금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서울 광진구 17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11월 19일 부산 소재 식당에서 부인 등 가족 6명이 함께 식사 모임을 하면서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 28일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1월 29일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이동 동선에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고 가족 2명 중 부인은 울산 197번 확진자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녀 1명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울산 197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남편하고 자녀 1명 등 3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울산 196번 확진자입니다. 부부 사이입니다. 11월 24일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지금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이분 역시 서울 강진구 173명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11월 19일 부산 소재 식당에서 가족 6명이 함께 식사 모임을 하면서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 28일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1월 29일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이동 동선 및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고 가족 2명 중 남편은 울산 196분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자녀 1명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녔던 A 장소에서 접촉한 6명에 대해서도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입니다. 울산 193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남구에 거주하고 아랑곡호 장구 시험장 관련자와의 접촉자였습니다. 어제까지 검사 중 1명이 있었으나 1명도 검사 완료했습니다. 1명 합쳐서 82명을 검사했으나 81명은 음성이고 1명은 양성이었는데 울산 195번 확진자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119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4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42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11월 29일 기준 서울 158명, 경기 94명, 부산하고 충북 22명, 인천 21명, 전남 20명 등 전체 45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고 누계로는 33,824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1명이 보고되어 전체 523명입니다. 우리 시 발생 현황입니다. 1,138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11,916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국 발생 추이입니다. 500명대를 유지하다가 오늘은 450명으로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시의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입니다. 11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주간 4,234명을 검사했고
이 기간 중에 30명이 확진되어서 확진 비율은 0.70%입니다.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11월 27일 전체 검사 결과를 보시면 전체 2,191명을 검사했고 2,175명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조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울산 196번, 197번 확진자 감염 추정 경로 도표입니다. 11월 29일 기준 171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댄서 교수소를 다녔던 강서구 확진자와 11월 15일 강진구 173번에 접촉을 했고 서울 강진구 173번, 176번, 울산 196번, 197번, 부산 확진자 1명, 검사 중 1명 등 6명이 11월 19일 식사 모임을 가지면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강진구 173번과 176번은 울산 196번의 행수와 행님이 되십니다. 부산 확진자 1명은 울산 196번의 여롱시인이고 부산에서의 검사 중인 1명도 울산 196번의 여롱시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지도자 시험과 관련해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1,78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하는 작은 방심이 나는 물론 내 주변 소중한 분들의 일상을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비말로 전파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실내에서의 모임 행사 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소중한 가족 모임이, 나의 작은 행동이 소중한 가족 모임이, 혹은 식사 모임이, 절친한 친구의 모임이, 회사 동료의 모임이, 또는 행사가 더 소중한 분들에게 그 소중한 일상을 빼앗는 모임이나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행동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한 대로 현재 울산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29명 이외에 1,238명의 자가격리 중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극복 시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분께서는 마이크를 전달받으신 후 이름과 소속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유맨 정종식 기자입니다. 이 196번, 197번 환자 말입니다. 그 부산에서 접촉한 날짜가 11월 19일이거든요. 네. 네, 오늘 11월 29일 아닙니까? 네. 오늘 뭐 한 열흘간 간격이 있는데요. 물론 오늘 아침 뭐 새벽 밤 02시에 발견됐으니까 확진됐으니까 시간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쯤 울산에 이분들이 그 한 10일 동안에 11월 19일부터 그 사이에 오늘까지 사이에 방문했던 곳이 한두 군데다 뭐 발견된 게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197번 확진자, 196번의 그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다녔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지금 그 역학조사관이 나가가지고 지금 그 어떤 접촉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저희들 오늘 새벽에 확진이 났기 때문에 지금 그 196번하고 197번의 그 동선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데도 뭐 내일이나 그 일찍이다 뭐 파악되는데도 저희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추가 동선을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기 저 구체적으로 무슨 그 말씀 못 해도요. 종교시설이라든지 식당이든지 이런 건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종교나 식당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기자들. 네. 수고하십니다. MBC 최지우 기자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 울산 현재 상황 말씀 주시고요. 수도권에서는 격상을 지금 논의 중이고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뭐 다음 주 중에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 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 시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 3시에 저희 국무총리님 주관으로 영상 회의가 있습니다.
영상회의에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소의 그 객상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을 객상하는 것을 오늘 3시에 논의가 있고 그 논의 결과를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3시에 한번 저희들 논의된 사항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지금 1단계에서 중앙정부 방침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아까 연말 모임이나 이런 거 이제 시민들한테 지금 오늘 뉴스 저녁에 나가고 할 건데 작은 모임 같지만 결국엔 이렇게 또 돌아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좀 지침 좀 그러니까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예, 그 겨울 철이고 밀집된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모임, 작은 행사가 더 큰, 주변에 내 이웃에, 소중한 이웃들한테 더 큰, 어떤 아픔이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이나 행사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바람입니다. 정돈 되면 들어 한 번만 듣고. 약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은 실내에서 모인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년 이기가 어떤 시기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소중한 가족 모임이, 혹은 식사 모임이, 절친한 친구의 모임이, 회사 동료의 모임이, 또는 행사가 더 소중한 분들에게 더 소중한 일상을 빼앗는 모임이나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행동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12월 29일 코로나19 관련 울산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